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, 식전 과일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네, 과일의 영양소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9대 영양소가 있더라고요. 제가 실험실에서 이 세포를 배양할 때 배양액 속에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들이 쪼개진 형태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최소 50종의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있게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송아지의 혈청 성분까지 더 넣어서 마치 보약처럼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배양액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보통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이런 것들은 영양이 풍부하다,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탄단지는 많이 챙기게 되는데, 이 탄단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조효소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, 그리고 장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는 비만은 현대판 영양실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이 몸에 쌓인 거잖아요. 왜 지방이 몸에 쌓였을까? 그 원인을 찾아보면 신진대사를 통해서 지방이 다 사용되지 않은 몸이 된 거죠.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당분이라든지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섭취한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지방을 태워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? 저는 그 장작, 땔감을 태우는 불쏘시개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. 장작을 뭐 탄단지라 한다라면 이 불쏘시개는 바로 조효소들입니다. 이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들입니다. 또 수많은 미량 영양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 많은 부족한 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,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. 실험실 세포들이 먹는 배양액과 우리가 한 끼 먹는 한식이라든지 라면을 먹었다거나 빵을 먹었을 때 그 추출물을 가지고 만약에 실험실 세포에게 줬다 라고 하면 세포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인체는 한 번, 두 번 그렇게 먹었다고 절대 바로 죽는 몸이 아니죠. 그렇게 허술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건강하다라고 알고 있고 살아가는 건데, 대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계속 증상을 보내줍니다. 그 증상들이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될 수도 있고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,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탄단지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의 원료가 되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질병은 과일 섭취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또 과일을 크게 이제 9대 영양소로 분류를 했을 때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 이렇게 우리가 5대 영양소로 알고 있죠. 여기에 식이섬유와 수분 이렇게 하면 7대 영양소가 되고, 나머지 식물 영양소,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,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에만 있는 효소,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해서 크게 9대 영양소로 완벽한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쌀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9대 영양소를 먹기가 어렵거든요. 우유를 먹거나 고기 중심의 식사를 했을 때도 이 영양소를 다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 아침 식사로는 꼭 과일 식사를 하자, 하루에 한 번쯤은 다른 거 먹지 말고 과일로만 좀 배부르게 먹자, 그러면 많은 질병들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는 식후에 과일을 먹는 문화가 있죠.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, 식전 과일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과일은 절대 식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. 이유는 우리가 식사 중에 밥을 먹잖아요. 김치나 나물, 여러 채소들도 먹죠. 따뜻한 위 안에 다양한 음식물들이 이미 모여있는 상태입니다. 이후에 과일이 또 들어오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, 또 과일의 식이섬유 만나겠죠. 또 채소들과 당분이 만나면 따뜻한 36.5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음식들과 섞여서 발효가 일어나죠. 장기간 식후마다 꼭 과일을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아요, 지방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바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하실 때는 온전히 위 안에 음식물이 없을 때 이 과일을 드셔야만 그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. 반드시 식후에 드시지 마시고 식전에 그리고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, 식사할 때 쌀밥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 이미 식사 전에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만감도 있고 입 안에서는 이 굉장한 과일의 청량감이 있습니다. 달콤하고 신선한 맛이 가득하기 때문에 밥을 드실 때의 쌀밥이나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게 돼요.
다이어트 하실 때는 아침에 과일 한 접시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과일을 조금씩 특정 과일로 한 번씩 더 드시면 쌀밥이 뭐 3분의 2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. 쌀밥만 줄여도 다이어트가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도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것이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.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과일 주스로 드시고 또 착즙해서 과일만 드시는 경우도 가끔 계시는데요. 저는 이것도 크게 좋진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. 바나나하고 딸기를 아침마다 갈아서 빠르게 마시는 거를 한 달을 했더니 한 달에 제가 좀 어지러운 거예요. 저혈당이 생긴 겁니다. 과일의 당분은 씹어서 먹을 때는 빠른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.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과일 속에는 3분의 1 정도만 포도당이고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. 쌀밥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. 그런데 갈아서 먹으면 과일에 있는 당분들이 다 쪼개지게 되죠. 그리고 이 수분 형태로 마시게 되면 수분은 10초 안에 우리 몸속으로 피속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. 순간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. 특히 혈당 주의해야 되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과일은 주스나 착즙보다 씹어서 자연스럽게 침과 섞여서 혈당에 문제가 없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가장 이제 추천하는 과일은 제철 과일입니다.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이 가장 영양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. 그래도 좀 쉽게 과일의 종류로 말해달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. 사과는 이제 요즘에는 사계절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. 또 아침에 배출 주기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배출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사과 껍질에 뭐 캐리세틴이나 펙틴 같은 식이섬유가 장 연동 운동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사과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아침에 사과 하나면 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사과 하나는 꼭 추천을 드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나 복숭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가을 겨울에는 감, 귤, 제철에 나는 과일들이 있죠.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. 꼭 세 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500g의 양을 임계점으로 정했어요. 생수 한 병의 분량이잖아요. 이 정도 먹었을 때 든든한 이 에너지도 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500g 정도의 양을 하나의 과일로만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과일로 뭐 사과, 딸기, 뭐 블루베리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세 종류의 과일을 동시에 섞어 먹기보다는 좀 하나씩 먹는 것이 더 이상적으로 소화가 잘 됩니다. 위 건강에도 약한 분들은 이것저것 섞어 드시면 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과일을 하나씩 드셔서 아침에 500g의 양을 드시는 것. 아마 흰 쌀밥이나 우유에 뭐 시리얼 드시는 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좋은 영양을 다 담고 있습니다.